제가 2년 전에 푸시업 레벨 1부터 100까지 영상 올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때 저를 도전하게 만든 해외 수석 선수 니키타 영상 중에서 또 플랭크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도전은 저번 푸시업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 최근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이 조금 올라왔습니다. 이게 사실 벌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날이 요즘 추워져서 그런지 살이 조금씩 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힘도 조금 늘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그럼 세팅 모두 마쳤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15개 정도를 해봤는데 지금 거의 중반까지 왔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너무 쉬워요. 그 푸시업 할 때는 중반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아, 이거 난이도 선택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할만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는데요, 지금 레벨이 77이거든요 얘 난이도 조절 존나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. 네, 다음 거 봤는데 이번부터는 조금 뇌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손 떼시고. 오케이, 그러고 있어, 그러고 있어. 오케이, 와. 손 논다? 하나, 둘, 셋. 미쳤다. 아무튼, 여러분,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. 근데 방금 봤는데, 이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.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걸로. 와. 오, 굉장히 잘 나왔다.